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BBS 월요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밝은 모습으로 지금 뵙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지장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장경이란 무엇인가, 정말 어떠한 경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명확하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문에 보면 대체로 지장경에 대한 풀이를 해놓았어요. 근데 서문보다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 제일 앞쪽을 보면 지장경 개청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사람이 지장경을 받아 가진다면 먼저 모름지기 정성을 다해 염할지로다. 그래서 정구업지는 말한 후 머리를 기울여 팔금강을 청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구업지는 대승경전을 들어가다 보면 정구업지이 나옵니다. 왜? 정구업지는이라는 뜻은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지는,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지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다음에 옛날식으로 하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합니다. 근데 풀이하자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을 풀이하자면, 수리는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길상존, 길상존.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길하고 상스러운 존귀한 분. 길하고 상스러운 존귀한 분. 그리고 마하는 제가 선정합니다. 크다. 크다. 높다. 높다. 넓다. 넓다. 그리고 이제 마술이란 말은 마는 크다, 높다, 넓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술이란 뭐라 했죠? 길, 예. 길하고 상스러운 존귀한 분. 이것을 줄여서 길상존이라 했죠. 그러면 바로 마술이는 대길상존이. 그래서 마술이는 대길상존으로 크게 길하고 상스러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술이는 지극하다는 뜻이고, 수술은 지극하다는 뜻이고, 사바는 원만하게 이미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원만하게 이미 성취되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법, 소원 성취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 부처님 행복해 해주십시오, 부처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만은 이미 원만하게 성취된 것을 상상하시면서, 부처님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성취된 걸 상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도 보십시오. 부처님 살 좀 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부처님 법담 선생님은 이미 살이 빠졌습니다, 날씬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성취되었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정진하면 바라는 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내가 지금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 우울증이라는 단어에 강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즉 내가 우울하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것보다는 기도할 때 부처님 제 우울증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부처님 저는 몸과 마음이 참으로 평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부정적인 관념이 안 생기는 것. 한번 예를 들면 부처님 제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은 몸이 아프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맞죠? 그보다는 부처님 저의 육신과 영혼은 완전히 건강하고 저의 육신과 영혼은 너무나 평온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절대 긍정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처님 내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부처님 저의 육신은 이미 건강합니다. 대자대비신 부처님 저의 마음과 영혼과 신구의 삼업 이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게 평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더 큰 불보살님의 가피를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 수고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수리는 지극하다는 뜻이고 사바하는 원만이 이미 성취되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지극한 길상존이시여 원만히 성취하소서. 이게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뜻입니다. 자, 선생님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지극한 길상존이시여 원만 성취하소서. 근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법담 선생님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단어에 바로 연상이 돼가지고 선생님도 모르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 어디냐면 수리하자 수리하자 크게 수리하자 지극한 마음으로 수리하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쉽게 와닿아요. 우리 신구의 삼업을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업을 지는 이 입을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 죄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장입니다. 수리하자, 수리하자. 수리하자, 크게 수리하자. 크게 수리하자. 지극한 마음으로 수리하자. 지극한 마음으로 수리하자. 우리 모두 이미 성취되어 있다. 우리 모두 이미 성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강한 확신과 강한 마인드 컨트롤에서 기대할 때 내 잠재의식을 이 아리아식을 끌어올려서 우주의 에너지를 바로 끌어당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하면 되겠나? 저거 하면 되겠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들은 앞으로 더욱더 잘 될 것이고 내 아들, 내 딸은 더욱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 사바, 사바 우리가 새 속에서 아 저끼리 저 사바사바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바사바 해가지고 뭐 했다 해가면서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이 사바사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일을 도모한다. 일을 도모한다. 일을 도모한다.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사바사바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제가 선생님입니다. 사바사바를 잘하자. 사바사바를 잘하자. 예. 부처님 전에 왔어도, 부처님 전에 왔어도, 또 지장보살님 와서 기도할 때, 부처님, 복 좀 주시오. 복 좀 사는 것보다, 부처님, 복 좀 주시오. 사바사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사바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 얘기를 돌려가지고 자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수리하자.
수리하자. 바로 이 말은 우리가 고쳐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를 고쳐서 깨끗이 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다 혹은 모자라다 혹은 시원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구절을 우리가 좋게 고쳐보자는 뜻입니다. 좋게 고쳐야 돼요. 말끝마다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네. 이런 부정적인 말도 고쳐가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해 수리는 좋은 쪽으로 고쳐가자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선장입니다.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크게 좋아질 거다. 이런 해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와닿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시청자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좋다. 정말 좋다. 크게 좋다가 마술이거든요. 그리고 거듭 좋다. 이게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이 이미 성취되었다. 나의 소원 이미 성취되었다. 그게 바로 사바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전을 볼 때는 언제나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먼저 독송하고 오방내위 아니 제신지는 나무 산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 사바를 외운 다음에 머리를 기울여 팔금강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산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 사바를 풀이하면 나무는 꽃피는 나무가 아니고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무 지장보살의 뜻은 뭡니까? 지장보살님께 귀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나무 약사일보는 약사일 부처님께 귀합니다. 오늘 지장제일날 지장경을 강의하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바로 귀명, 즉 목숨 바쳐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무 산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진미 사바 있잖아요. 그래서 산만다는 바로 원만한 분 드시고 못다남은 최상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최상자 아닙니까? 제일 존귀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존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 안 해도 부처님께는 여러분 제일 소중한 머리를 오체투지로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따라하면 최상자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인 부처님을 뜻합니다. 즉 못다남이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인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옴은 근원적인 소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옴이라는 뜻은 또 옴이라는 글자는 부처님 84,000 법문이 이 한자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불교의 만자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옴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진언의 첫머리에 옴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법계지는 옴남. 호신지는 옴치림.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묘 왕지는 옴만이 반면. 이 옴은 진언의 첫머리에 들어서
근원적인 소리. 그래서 제가 선장이다. 옴. 단전에 힘을 주고 머리에서 예 울려 퍼지도록 옴. 어떤 분은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다가 이러지 말고 옴. 그래서 이 옴은 근원적인 소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바로 소리의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로도로는 신비하고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신비하고 성스럽다. 그리고 진미는 항상 밝음, 항상 밝음이고 사바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사바, 뭐라 했습니까? 이미 성취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사바는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방 내외 안이 계신지는 나무 산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진미 사바를 해석하면 자 합장하시고 따라주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께 부처님께 목숨 바쳐 기하오니 목숨 바쳐 기하오니 신비하고 성스러운 신비하고 성스러운 모든 신장님들께서는 모든 신장님들께서는 항상 밝고 편안히 하시옵소서 항상 밝고 편안히 하시옵소서 바로 이 뜻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가장 높은 부처님께 목숨 바쳐 기하오니 신비하고 성스러운 모든 신장님들께서는 항상 밝고 편안히 하시옵소서. 오방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다. 오방 내외 안이 재신 진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은 읽기만 해도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을 음성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과거 전생의 업보가 소멸되고 현세에는 복락과 지혜와 이익이 되는 삶을 구현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장대성 위신역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고활심 김영정내 지장보살님의 위신역은 말로 하기 어려웠고 잠깐 사이 보고 듣고 한순간만 생각해도 그 복덕은 무량하니 이제 모두 귀하여 정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멸 업장지는 오마르르께 사바하 오마르르께 사바하 오마르르께 사바하 이렇게 하고 지장보살 기도할 때는 정근 끄트머리에 지장보살 멸정업진은 옴 바라마니 단니 사바하 옴 바라마니 단니 사바하 옴 바라마니 단니 사바하 이렇게 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멸업장진은 업장이 멸한다 했어요. 근데 지장보살 멸정업진은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멸정업 나의 정해진 운명, 타고난 운명도 소멸된다 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하면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 공부는 읽는 것만으로도 탐욕 제거에 효과가 있고 공덕이 생기는 즉 업장은 소멸하고 탐욕은 제거하고 공덕은 쌓아나가는 것이 지장경 공부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업장은 소멸하고, 업장은 소멸하고 탐욕은 제거하고 공덕은 쌓아나가는 것 이것이 지장경 공부다. 이것이 지장경 공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생에 또 현생에 내생에 이것은 요새말로 하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생에 거쳐고 우리가 한 생만 보더라도 제가 선장했습니다.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지장경을 수의독송하고 지장경을 기도하면 여러분들 현세의 이거 물론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미래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내생이 이고덕나가고 해탈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장기도 그다음에 지장경은 단순히 영가를 극락으로 왕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세의 이익 그리고 의식주가 풍부해지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리고 나의 앞길이 닦이는 그런 큰 공덕의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장경 기도를 해야 되고 지장보살을 찾아야 되고 지장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기도를 하고 예경을 하는 것은 바로 앞날의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철문이 있어요. 큰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을 열려면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만한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죠? 아파트 문을 들어가더라도 큰 아파트 문을 들어가서 집 앞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많은 힘이 필요한 거래요. 뽁뽁뽁. 예. 작은 열쇠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지장경 기도는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문을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장기도를 하고 지장경 공부를 하면 생기는 공도 10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넓고 풍요로운 땅을 가질 수 있다. 넓고 풍요로운 땅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평안하고 안락한 마음이 유지된다. 평안하고 안락한 마음이 유지된다. 셋째, 먼저 돌아가신 영가들이 극락 왕생한다. 넷째,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진다.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진다. 다섯째, 구하는 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게 된다. 구하는 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물이나 불과 관계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물이나 불과 관계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일곱째, 헛된 낭비가 없어진다. 여덟째, 악몽과 잡귀가 끊어진다. 악몽과 잡귀가 끊어진다. 아홉 번째, 다니는 곳마다 신장님이 보호해준다. 다니는 곳마다 신장님이 보호해준다. 열 번째,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 훌륭한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의 지장경 사경집인데요.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법담 스님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예, 지장경 사경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수많은 방법들을 흔히 84,000 방편이라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많은 방편문을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인연에 맞춰서 저마다 지혜의 눈을 뜨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결 방법을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부처님의 수많은
설법 방편이 있는데 이 지장경도 역시 부처님의 84,000 경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신앙 관음신앙, 미타신앙, 지장신앙인데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 지장신앙이 매우 번성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과거 일행을 닦을 때 수많은 서원의 화신이었으며 그 서원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극락왕생할 때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해서 보관 화관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물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말하신 거룩한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서원력과 이 가피력을 받아 지내서 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기도를 하면서 정진하면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영가에서 천도되면 물론 내가 가는 길, 나의 아들, 딸 가는 길이 잘 닦아져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탄탄대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태자의 취임하도 즉 왕의 자리마저도 버리고 6년간의 피나는 고행을 거치고 필발라라는 보리수나무 안에서 정말 피나는 고행을 하시면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우리 부처님의 길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84,000 경전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장경은 지장보살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전진사무님 복귀시주라 철에 와서 이렇게 법담선생님 법문을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새겼으면 상구불이 하와중대 집에 가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큰 공덕이에요. 주부들은 밥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대승불교적 입장에서 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례에서 바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수행의 큰 과정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날라다니는 작은 파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파리 한 마리가 날라다니는 이 파리 한 마리는 이 법당 밖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법당 밖을 벗어나기 힘든 이 파리랄지라도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마 꼬랑지에 딱 붙어있으면 천리를 나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보잘것없고 능력이 부족된 인생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궁극의 고통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지장경을 수독송하고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내비게이션, 인생의 행복 지도가 바로 이 지장경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소화하지 아셨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불교의 4대 보살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4대 보살이라는 것은 누구냐? 4대 보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치장보살, 불교의 4대 보살이에요. 그러면 각 이 보살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 예, 지혜의 상징. 보현보살은 지혜의 실천, 실천의 상징. 관세음보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대자대비, 자비의 상징. 지장보살은 원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방금 문수보살 이야기를 해서 먼저 문수보살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여러분 암행어사 박문수 아시죠? 그 부모님이 오대독자라. 암행어사 박문수의 아버지가 오대독자라. 그래서 아이고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절에 큰 스님께서 스님들 100분께 대중공양을 올리면 꼭 바라시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없는 부부가 두 네 분이 스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했어요. 99명의 스님까지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기하는 마음으로 공에 올렸어요. 마지막에 100분의 스님을 채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스님을 모시려니까 스님이 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데 문둥이 스님, 문둥이 스님 코도 없고 한쪽 눈도 없고 온몸에 고름이 나는 문둥이 스님이 있길래, 아유 여보 우리가 큰 스님께 숙제 받은 대로 100명의 스님께 공양 올려야 되지 않겠어 여보. 그래서 우리 저 스님도 모셔가지고 공양 올립시다. 그 집에 들어오는데 피고름이 나니까 방바닥도 더럽고 고름이 뚝뚝 떨어져 가니까 그 아내분이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스님께 들은 말이 있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대접하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스님 우리 집에 오셔서 공양 잘 드시고 밖에 나가시거든 이 집에 와서 식사 대접 잘 받았다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이 스님께서 잘 알겠습니다. 공양 대접 잘 받았습니다. 제가 나가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행여 문수보살 칭인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홀인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꿈에 난데없는 괴이한 손목을 받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문수보살을 칭견해서 낳았다고 해서 그 박씨 집안의 아들을 문수라 지어서 암행어사 박문수가 되어서 그 박씨 집안의 아들이 이름을 문수라 지어서 박문수가 되어서 커서는 암행어사 돼서 탐관 오리들을 혼내고 우리 힘약한 우리 백성들을 많이 도와줘서 이 마을을 이 고장을 크게 발전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 박문수가
지혜 있어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총명해가지고 아멘에서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바로 상대성에 의해 건립되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신일까요? 육체일까요? 육체적인 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수보살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보현보살은 남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가 왼쪽이라면 보현은 오른쪽. 문수가 밤이라면 보현은 낮. 문수가 항구라면 보현은 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예, 그래서 문수가 밤이라면 보현은 낮이고 보현이 남자라면 문수는 항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궁극적으로 그들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문수보살을 설명할 때는 집안의 일을 다스린다 하고 그래서 가리사를 맡았답니다. 가리사를 맡았다고. 그리고 보현보살을 표현할 때는 집 밖의 일을 다스린다 해서 도중사를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문수보살은 새가 되고 보현보살은 용이 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관계는 사람, 물건, 가정, 사회로 나가 전 세계를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모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각각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조화된 가장 바람직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 보처가 대체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미타불이 주부일 때는 대체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고.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부로 계실 때 좌우 보처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이 가장 조화롭게 된 상태를 바로 비로자나불이라는 거예요. 비로자나불.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곧 제가 쓴 자 있습니다. 부처님의 삶, 진리의 삶,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삶,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수인을 보면 왼손은 중생이요,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여서 중생을 부처님께서 다 감싸주는 형태로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불의 수인입니다. 수인.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대보살을 알게 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그 위치와 설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또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보이는 세계, 우리 사바세계, 고통스러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지장보살은 여러분들 지장보살하면 지옥 중생 극락왕생 시켜주고 영가 천도해드리고 하는 분이 지장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지장보살은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의 문제, 저승의 문제 등 내세적인 모든 문제를
담당한다고 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현실의 문제는 어느 보살님께 기도드린다? 관세음 보살님께. 그리고 영가를 전도한다든지 또 영혼과 관련된 일로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어느 보살님께 기도를 드린다? 오월치, 예, 지장 기도를 드리고 지장 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우리 관례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관세음 보살은, 관음 보살은 낮, 밤 중에 낮일까요? 밤일까요? 네, 낮. 지장보살은? 네, 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밝음일까요? 어둠일까요? 네, 관세음보살은 밝음. 지장보살은 밝음일까요? 어둠일까요? 지장보살은 어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세계를 다 관할해 주는 분이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낮에 해당하는 현실의 문제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로 해결하고, 밤에 해당하는, 밤에 해당하는 유명의 세계 문제는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4대 보살을 이야기를 했는데,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지혜, 보현보살은 실천. 문수보살이 여자라면 보현보살은 남자.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자비, 대자대비.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원력. 관세음보살이 낮으면 지장보살님은 밤이요. 관세음보살님이 밝음이면 지장보살님은 어둠. 즉 낮에 일어났던 현실적인 일이나 고통은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고, 밤에 또는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둠의 세계, 또 유주무주 고온 영가의 세계는 지장보살에게 기도한다라는 이런 통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새 방송하지 아셨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장보살님의 정신은 이 한 가지만 보면 알게 됩니다.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정해진 운명도 정해진 업도 소멸한다. 부처님께서는 정업난면이라고 정해진 업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장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정해진 업도, 평생 외롭게 살아가야 될 팔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평생 병으로서 고통받게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나의 정해진 운명이, 평생 재물에 허덕거린 사람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의식주가 풍부해지고 재물이 풍부해지는 것. 이게 바로 21세기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것이 바로 법담 스님이 전하는 지장경의 개요입니다. 스님 수고하지 아셨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정해진 업도 소멸시키는 위신력인 가진 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원력이야말로 모든 생명체의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사상을 새로운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장경, 이것은 대승불교, 대승경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 불자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경전이 천수경, 지장경, 금강경.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 중생들을 모두 제도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죠? 지옥이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둘째, 모든 고통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락을 얻고 마음의 화평을 얻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도를 보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 옆에서 웬 변호사 같은 분이 옆에 서가지고 우리 중생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생 좀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변호하고 이 중생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장보살이에요. 지옥에 들어가겠어요. 어느 이야기가 스님 문득 도르는데 어떤 무리들이 한 10명 되는 무리들이 남자 7명 여자 3명 무리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견문도 넓히고 구경도 하고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맞죠? 여러분 상상 초월이요. 맞죠? 그래서 중국에 구경도 하고 이래서 가는데 가다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파놓은 커다란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함정에 빠져가지고 함정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도저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 빠졌네. 내 손 드릴게 하면서 손을 주니까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너무나 높은 함정이라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사람이 보더만, 아유, 손은 안 되겠네. 내 발 줄게. 발이 더 길잖아요. 자, 내 발 잡고 올라왔어요. 발을 뻗쳤어요. 그래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밑에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웬 스님이 한 분 지나가는데 손으로 뻗쳐도 못 올라오고 발로 뻗쳐도 못 올라오고 지팡이를 들여도 못 올라오겠네요. 네, 내려갈게요. 구덩이까지 들어와가지고 구덩이까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스님 들어오셨는데 우리들을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주려합니까? 하니까 그 스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목말 타는 식으로 내 어깨하고 목을 밟고 머리 밟고 올라가십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올라가십시오. 스님, 우리는 스님 어깨 밟고 목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스님 어떻게 나오실 겁니까? 내 걱정을 하지 말고 하면서 스님께서 그 벽에 기대가지고 이랬다 기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간곡한 말씀에 스님의 결례를 무릅쓰고 어깨 머리를 밟고 이렇게 다 함정을 다 빠져나온 거예요. 다 빠져나왔는데 스님 이제 스님도 나오셔야지. 밧줄 구해가지고 밧줄을 던지려고 그 구덩이를 보니까 스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꿈인가 생신가 참 그 스님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 내 평생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이 하면서 그 일행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산에 들렀어요. 그 산이 구화산이에요. 구화산에 법당에 가니까 웬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까 구동에서 자기를 구해 주셨던 지장보살 김교각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지옥 구동이라도 들어가셔서 우리 중생들을 꺼내 가지고 해탈열반하게 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장경에 정신을 가슴에 새겨서 스님과 같이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한 바닥 한 소절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 또 힘든 일 괴로운 일 다 소멸하시고 가는 길마다 술술 풀리셔서 지장보살님의 꿈과 희망과 기운을 받으셔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셔서 완전히 술술 풀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살법담스님의 지장경 강의 두 번째 시간 법담스님
지장균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